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도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낙자시며 대한민국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식인이고 우리 우파의 최고의 어른이신 김동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자, 박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아니, 하면 한다고 나한테 신호를 줘야지. 저희끼리 하고 끝내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뭐, 현 정권에 뭐, 아무개가 어쩌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추미애가 장관이 됐으면 잘된 거지. 그거 왜 그런 사람 장관 시켰느냐? 그거 우리가 시켰어요? 문재인이가 시켰지. 나는 문재인의 욕도 안 해요. 아니 왜 욕을 합니까? 좋게 얘기하지. 그러나 그저 가끔가다 이런 말은 하죠. 문재인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당신 자격 없어. 물러나.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꾸 소리 높여서 욕을 하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요. 뭐가 훌륭해요?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보통 사람이 그것도 무슨 방법으로 됐느냐? 혁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군사 쿠데타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책임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이. 그러나 내 생각에 대통령이 됐으면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왜 또 깃발이 옆에 와서 그래요. 왔다 왔다 다 이거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헌법을 따라서 물러나는 그런 길이 있는 거지. 물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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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러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흥남 철수할 때 미군 수송선을 타고 그래도 고제도에 내렸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현봉학씨 동상기념식 할 때 그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세브란스 출신이니까 현봉학씨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도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뭐 누가 하는 말이 뭐 문재인 씨는 초대는 받았지만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자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그 신세를 진 것처럼 그러면 미군 수송기를 타고 월남을 했다. 부모가.
그런데 그러면 대개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이가 태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님 뱃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도 짐작을 했습니다. 그 다 모인 데서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몰라요. 끝나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 인사.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얼어도 괜찮아. 얼어서 죽기도 하는데 뭘 그까짓 거 가지고 이 발라갔다 그러지 말아요. 나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해줘갔다 나오면은 내 강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 하지 말아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맥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루 얘기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거제도에 정착했고 어떻게 해서 뭐 학교를 다녔고 난 몰라요 그거 다. 아니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다닌 거는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은 그런데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난 몰라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진 않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또 원래하고 마음을 먹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됐는가 하니 내가 누구 욕을 하러 왔습니까? 내가 긴급한 문제 하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니요. 내가 지난번 지난 토요일에 방송을 했더니요 아니 국내에서보다도 국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뭐 전화도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야단 났어요. 왜 그런가? 내 얘기가 자기들 동포들 지금 조국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많은 동포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 그거예요. 그런 게 많이 왔어요. 그런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밖에 표시 못하나 그러면요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해도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왜 그러면 예전에는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아 당당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하더니 하나도 없어요. 못합니다 다. 여기 유일하게 남아서 하는 게 유튜브예요. 아니 뭐 신의 한수가 신의 시기가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요. 왜? 광고가 들어오려면 노란 딱지가 안 붙어야 되거든요. 노란 딱지가 한 자리에 그냥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임원 외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앉아있어요. 추운데지만 이거 봐요. 찍지 말라. 하나 찍고 가라고. 하나 찍고 가라고. 이거는 다 같이 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지 누가 단독으로 행위하는 건 못 써요. 여기 앉았으면 추워도 떨고 앉았어야지 내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 하지도 마라. 시간도 없는데 어떤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 설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그건 일어나 가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왔다 또 올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왜 또 왔는가 하면 옛날 노래가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까 생각했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도 다시 못 만날 걸로 생각하고 한 번을 하지 왜 이 목숨은 하나인데 말이에요. 이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이 인생이 어떤 건가 하니요 내가 그렇게 무슨 한심한 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조의 유명한 선비 고산 윤선도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 눈을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윤선도가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나라 조선조 왜 이렇게 한심하게 되어가는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벼슬을 하고 나가니까 조정의 사람들이 한심해요. 그래서 상소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임금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민생이 토탄에 빠집니다.
그 속삭속삭 중상모략하는 놈들 때문에 윤선도는요 표시를 못하는 것뿐 아니라 유배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니까 오나 안시의 천재예요 윤선. 그래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 말은 흡사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있는 그 성경 말씀하고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그런 말을 해야지 여기서 누가 내 문재인이 뭐라고 내가 욕합니까? 대등한데 그 사람이 제 힘으로 됐어요? 국민의 힘으로 됐지. 근데 국민을 왜 무시하나 말이에요? 왜 신분을 밝히지 않냐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난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예요? 뭔지 두루뭉술으로 뭐 태극기는 왜 써요? 태극기를 우습게 보면서 어? 애국가는 왜 불러요? 부를 자격 없어요. 그렇게 왜? 그 사람 또래에 정직한 사람 하나예요. 이름이 조국이에요.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만 고백했어요. 아 사회주의 하는구나. 사회주의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서구의 선진국에도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당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런 거 만들면 되는 거죠. 에? 아니 일본에도 사회당이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요. 우리라고 못해요? 아니 노무현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 미국이 큰 나라는 건 알았다. 그러면서 말이야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랬어요. 반미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국을 우방으로 삼고 있는 거지. 뭐 요새 이러다가는 미국이 철병하지 않겠는가? 할 때만 하라고 말했다. 우리가 지키다 우리가 죽으면 되지 말이야. 외국에 고개 숙이고 뭐 살려달라? 아닙니다. 나는 미국이 철군하겠다고 카타 때도 그랬어요. 근데 내 조선일보에 그랬었어요. 아, 다 철수하래 말아. 너야 병사한테 우리가 죽도록 지킬게. 근데 철병 안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6.25 때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이야. 뭐 세계 정세가 그렇다는 듯이 생각하고 무치어 대사가 성명했잖아요. 미군도 철수하겠습니다. 소련군이 철수했으니까. 그래도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했습니다. 그 뒤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뭐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걸었다고 미국이 시작했다고 거짓말 마세요. 소위 인민군이 김일성 지휘하에 갑자기 6월 25일 1950년 천안에 와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겪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남아서 이 조국을 지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요새 6.25 사변을 고사하고 역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니 이 이승만은 별 인간 아니고 그건 아주 역적이고 뭐 친일파라고 말하는 놈도 있고요 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내세우지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라도 내세우면 할 말이 없어요. 아우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김일성을 내세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봤는데 김일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해방되고 나서 북에 선량한 인민들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북서 왔어요. 내가 평양 살다 왔습니다. 이게 탈북자 중에도 내가 초기에 온 사람인데 탈북했어요. 왜? 김일성 밑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은 위대해? 어? 그게 벼락 맞아 죽을 소리지 김일성이 위대해? 말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6.25는 참혹했지만 뭐 김정일 또는 요새 그 저 뭐 한다는 김정은 그러냐면 체중이 너무 나가는 것 같더라고. 남의 얘기에서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뭐 아주
다른 사람입니까? 그 계통에서 뛰어서 딴 사람입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을 해줘요.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달라졌다 그러고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북한을 안심하고 있다가는요 적화 통일될까 봐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이 추운 때 왜 나와 앉아있어요? 절대로 그대로 안 된다. 여기 뭐 구역별로 왔지만요 위대한 시대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를 밝히지 않고 박수는 끝에 한 번만 합시다. 내가 오래 하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난 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되고 아 여러분이 또 자꾸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죠. 그러나 왜 내가 그 말을 하는가 하니 안 하는가 하면은 나오겠다는 말을 내가 요 다음에 또 나오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무슨 걸 왜 그런가 하니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누가 억울해도 말할 데가 없어요. 아 언론 자유가 있다. 자기 사람들을 다 밀어놓고 KBS고 뭐이고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그러고 나서 언론 자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 말 못해요. 뭐 세금으로 때리고 뭘로 하고 유튜브 하나 남아있는데 왜 신의식이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기구가 크대요. 난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누굴 욕하려고 안 해요. 그냥 그 안에서 말이야 그거를 헐뜯고 말이야 신의식이 죽으라는 놈들이 여럿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열렬히 한다고 저기 떠드는 것도 저것도 잘못이에요. 좀 조용히 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나쁜 얘기 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있고 대한민국을 삽니다. 오늘 이런 친구들이 날뛰어서 적화통일이 멀지 않다. 적화통일해요? 안 됩니다. 적화통일이. 적화통일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왜 감추냐? 아니 현 헌법화에서 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와야지. 서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헷갈려서 내가 토스카니니는 아니지만 위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합시다. 바이올린 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 자리에 앉은 단원이 한결같이 내 지휘복만 봐야 되는데 또 오른팔은 잘 쓰지도 못해요. 샌들거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저 척추 뭐 디스크 수술하는 게 잘못돼가지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오른팔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부분이지 내가 이제 살면 얼마 더 살겠어요? 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요한 건 교회는 잘 다녀도 뭐 교양은 없다 그럼 못 써요. 뭐 무슨 종교를 가지 난 종교를 같이 봐요. 다 뭐 불교하는 사람도 좋고 유교하는 사람도 다 좋아요. 내 신앙은 따로 있지만 말이야 남의 신앙을 흔들어지게 하지 않아요. 다 궁극적으로는 다 사랑하는 게 종교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거기 말 되지도 않은 인간들. 왜 떠들어요? 왜? 자기 밥 먹고 왜 뚱뚱딴지 같은 소리에 내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면 가라고 다. 내가 붙잡아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노인이 한테 찬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하고 반대되지만 좀 듣고 가자. 그건 있지만 말이야. 이거 말 못하게 내가 그런 거에 말 못할 사람입니까? 내가 군사정권을 반대해서 15년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뭐 그 대신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뭐 징역을 몇 년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온도는 1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다 나왔어요. 내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생한 것이 한두 번이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내게는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민주주의 못하면요 살 가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열이 났죠. 내가 이 문재인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개과천선해서 민주주의를 이 국민에게 해야 대통령으로 뽑은 가치가 있는 거지. 엉뚱하게 무슨 뭐 사회주의 고백도 안 하고 숨어서 하는 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사회주의인지 모르니까 적과 통일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적과 통일 내가 죽기 전에는 적과 통일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적과 통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아니 그런데 나도 무슨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다 노란 딱지를 붙이면요 거기 아무 저 광고 수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막진 못하지만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하는 게로. 그런데 나는 유튜브에서 무슨 돈을 찾아 쓴 적도 없어요. 아, 보낸다 그래요 얼마씩 광고 한 것을. 그런데 아니 이 신혜씨 같은 사람 많은 사람 거느리고 크게 하거든요 그걸. 아 그런데 바른 말만 하는데도 말이야 그거 노란 딱지가 너무 붙어가지고 수입이 없대요. 나도요 노란 딱지를 자꾸 붙이는 거야. 왜 붙이는가? 그러면 사실은 그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붙는데요 대개 그거는 유튜브에 본부에서 구글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무처장으로 있는 홍 처장이 화가 났는가 하면 아니 시작하자마자 붙는데 그러면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노란 딱지가 우리 일이니까 알잖아요. 항의했어요. 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 그것도 바로 잡아주더래요. 어떤 자들이 끼어서 그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 촉과 도의를 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직군자들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헌법대로 하면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몽테스키우만이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이 분립되게. 아니 그러면 아니 전부 장관 누가 됐건 상관없어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 제 마음대로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만은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해도 법에 저촉은 안 된다. 다 마음대로 해요. 추미애 내놓지도 않고 장관 시켰어요. 아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시켜서는 할 걸 말이야. 억지로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못했다가. 추미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하려는 대로 하면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사법부를 잡으려고 에? 아니 검찰 총장이 하는 일을 국민은 지지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뭐 적폐청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적폐가 청산되는 데가 한 곳 소위 검찰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이 그럴듯한 사나이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고 원해야 할 일이에요. 부정 있으면 안 돼. 아 무슨 지가 높다고 그래서 봐주면 안 돼. 다 해야 돼. 그 칼은 드디어 모르긴 하지만 문재인 목에도 갖다 대고 당신도 잘못하면 용서 못해. 그것이 검찰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사람 하나 사나이예요. 내가 볼 때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임기가 그 임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무슨 법무장관 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적과 통일 안 되면 다 처벌받습니다. 언젠가는 가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면 다 용서할 용의는 있지만요 잘못은 자백해야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사법부를 꽉 쥐어 뭐 원하는 사람 다 시키고 무슨 잘못을 해도 그러면 입법부 국회 완전히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더 민주당? 더 민주주의 하는 게 뭐 있어요? 덜 민주당이라고 그러세요. 덜 민주당. 민주당이 무슨 민주주의예요? 전부 아니 저 문재인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아니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다 통과시키고 말이야. 요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도 잡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행정부는 잡았다. 사법부도 잡았다. 입법부도 잡았다.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지. 아 이게 제대로 하는 정권이에요? 헌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제 생각대로 사회주의 하겠다. 사회주의도 민주적인 사회주의. 그저 평등을 주장해. 자유는 보장하고 자유는 밟고 평등을 해. 그거 독재지 뭐예요. 독재.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데 나와서 고생스러운데 또 이제 또 내가 요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좀 나는 너무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해서 좀 듣는 사람이 즐겁게 하지 자기 주장은 자꾸 해서 뭐예요. 나는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건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걱정 없어요. 죽기를 결심했는데 걱정이 뭡니까? 에? 안에 굶어도 걱정이 없어요. 가면 되니까 가면. 갈 결심이 없으면요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이런 악질의 인간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표현은 있다고 저 뭐 무슨 태극기를 존중하는 것처럼 태극기 존중해요? 존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애국가 불러? 아니, 잘 부르지도 않아요. 왜? 속은 다르니까. 태극기 말고 인공기를 들면은 열심히 할지 모르죠. 잘못된 거예요. 이 노인은 이만하고 나갈 테니까 물러날 테니까 여러분 추운데 고생하시는 거. 이 집행부에서요 나는 오래 앉아있기도 못해요. 그런데 노인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느냐 아주 걱정 많이 합니다. 자 오늘 거론된 시내식이랑 하는 유튜브도 잘 되고 전 노란 딱지 달지 마세요. 또 자기네끼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 남 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야지 그 들고 나서 뭐 못 살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 벌 받아요.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로지 앞으로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아주 짤막하게 명연설을 해주신 우리 김동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